대학 1년 차 혹은 대학원 수업이에요. 두 개 공용 수업으로 그냥 쭉 구성했습니다. 표준 학폐이고 세목은 ABC라고 잡았을 때 ABC는 에스펙트 크립토크런시 그래서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이거 상표권 등록이 돼 있는 용어예요. 상표권 등록까지는 아니구나. 신청까지 됐군요. 신청된 용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표현되나요? 자산 담보부 암호화폐가 되겠네요. 네, 코딩. 요 과정이 이번 주제예요. 그래서 에피소드는 대략 좀 많을 것 같아요. 에피소드를 대략 500개 정도 잡고 있습니다. 500개 잡고 있고 녹화 마감 말 7월 말로 보고 있어요. 7월 말 정도. 얼추 7월 말 정도 녹화 마감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무엇인가 하는 건데 결과물은 최초의 암호화폐. 암호화폐라 그러면은 뭐 비트코인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게 최초라고 하느냐? 이게 왜 최초가 되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why? why? It's the first. It's the first cryptocurrency인지. 인지를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기존의 어떤 암호화폐들 배경화면 이렇게 해놓을까요? 그리고 요거는 서로 좀 비교를 해보죠. 이 종래의 암호화폐입니다. 종래의 암호화폐. 암호증표죠 사실은. 암호증표. 크립토커런시가 아니라 크립토토큰입니다. 크립토토큰. 그리고 ABC는 이거는 크립토커런시예요. 그러니까 크립토토큰과 크립토커런시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 다른지도 좀 말씀 좀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해서 몇 가지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래 암호 토큰이라면 뭐 비트코인, 비트코인, 이스리움, 이스리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코딩하려고 하는 건 ABC. 아이고, 그렇죠. 색깔이 너무 진하나요? 그냥 리셋을 해버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점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부터 해서 수업 진행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거예요. 얘는 암호증표입니다. 왜 암호증표냐 하니까 그 가치를 보증할 어떤 국가나 중앙은행이 없어요. 은행이 없다. 그리고 ABC는 국가가 운영 주체. 국가를 운영 주체로 상정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철학의 차이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를 지향하는 겁니다. 반정부예요. 그런데 ABC는 국가의 존재를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100배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국가 시스템 얘들은 국가 시스템 이끌어오는 악을 보고 있어요. 국가 시스템 이끌 악. 그런데 우리는 국가 시스템이 악이 아니다는 거예요. 선은 최선은 아닐지언정 절대 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국가가 없는 어떤 부족주의 사회에서 범죄, 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가 시스템이 있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마존의 눈물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그런데 보면은 그 국가가 없는 어떤 부족주의 시스템이잖아요. 거기는 살인이 일상화되어 있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차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가치를 보장할 방법이었는데 얘는 가치를 보장합니다. 가치를 보장. 어떻게 그럼 가치를 보장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치를 보장하느냐는 거죠. 보장하는 방법이 얘들은 그냥 토큰이에요. 토큰. 암호 토큰입니다. 암호 토큰인데 가치를 보장하는 방법은 얘는 화폐입니다. 화폐는 그 가치를 국가나 중앙은행 발권 기관이 보장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화폐이고 그 속에 또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은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화폐가 아니라 어떤 은행 기능이 내장된 화폐. 사실상 은행 기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험과 증권 기능도 들어가요. 보험 및 증권 기능이 내장된 화폐. 화폐 속에 어떻게 은행이 들어가느냐는 거죠. 그게 들어가게끔 설계를 했어요. 어떻게 설계됐는지까지 한번 나중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우리 코딩 주제입니다. 이걸 좀 이렇게 놓을까요? 이렇게 놓을게요. 그래서 아 별로다. 됐고.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ABC는 올해 지금 할게 표준 화폐 와 기준 화폐 이렇게 둘로 나눠 놨어요. 그래서 기준 화폐가 바로 요게 은행. 기준 화폐의 경우에는 은행 기능을 가지고 그리고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유지. 표준 화폐는 정권에 가깝습니다. 정권에 가깝게. 그러니까 ABC는 표준 화폐 더하기 기준 화폐예요. 표준 화폐 더하기 기준 화폐. 이 두 개를 합쳐서 ABC로 표현하고 표준 화폐와 기준 화폐는 여기까지 좀 다릅니다.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차이점이 굉장히 많은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또 포맷을 좀 바꿔놓겠습니다. 스트래핑 레버. 그리고 얘는 뭐로 제어하는 법률이나 정권 관련법의 관련법 그리고 기준 화폐는 법에 종속되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고 그리고 얘들은 어떤 통화 정책이나 정부의 통화 재정 정책의 밖에 있죠. 정책의 테두리 밖. 테두리 밖에 위치하고 얘는 테두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통화 정책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익명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익명성이 없어요. 익명성이 없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설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ABC는 반대예요. 반대인데 어떻게 반대냐니까 투명하지만 실제로는 익명으로. 원한다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랬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지만은 그렇지만 어떤 거기에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수단으로 실제로는 매우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반대예요. 얘는 겉으로 보기에는 익명성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익명성이 없어요. 그게 어떤 비트코인이나 이스리움이 기본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표준화폐나 기준화폐는 반대로 어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알 수도 있지만 또한 반대로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 그런 점이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외에도 차이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기술적인 부분들도 막 들어가고 그래요. 얘네들은 그냥 기록에 불과합니다. 기록.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다른 말로 레즈라고 표현하죠. 레즈인데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냥 DB이고 우리 표준화폐는 기본적으로 기록 기능 당연히 있죠. 기록 기능이 당연히 있지만은 기록 데이터베이스와 플러스 펑션 펑션이에요. 화폐 각각이 하나의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화폐 각각이 펑션으로 구성을 했고 그리고 얘는 화폐 단위가 없어요. 화폐 단위가 없죠. 화폐 아니니까 단위가 없죠. 단위가 없습니다만은 단위가 없다. 얘는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0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대략 아마 1억 정도 잠정입니다까지의 사이의 모든 정수가 화폐 단위입니다. 타겟팅하고 있는 것은 이 종래 이스리움이나 이더리움은 어떤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기관을 거치지 않는 직거래를 지향하지만 실제로는 거래소를 거치는 거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간자를 배제한다라고 지향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이 표준 화폐는 기본적으로 그 자체가 금융기관이고 제도권, 그러니까 제도권 밖을 지향한다고 해야 되나? 제도권 밖을 지향하지만 실제로는 제도권 밖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할수 없다.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도권 밖을 벗어난다는 것은 세계가 망한다는 거죠. 세계가 망하지 않고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도권 안에, 처음부터 제도권 안에 있어요. 제도권. 국가 시스템이죠, 그죠? 안에 위치하는 거고, 타겟팅 하는 시장은, 이건 투기성이 강하죠, 아무래도. 투기성, 사회성, 사행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행성 측면이 존재하지만, 이거는 그렇잖아요. 이거는 정권 시장, 금융 시장, 그리고 또 뭐죠? 보험 시장, 이런 것들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어떤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경제 주체라고 해야 되나요? 경제 단위 타깃으로 그래서 만약 성공적으로 코딩이 완성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코딩을 끝낸다고 하면은 요 표준 화폐는 기존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존의 암호화폐, 암호증표죠 사실은 암호증표. 비트코인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취지가 뭐냐는 거 취지. 요것을 개발하는 취지는 개발 취지입니다. 개발 취지. 요거 밑에다 좀 나눠서 볼까요? 개발 취지. 첫째는 기존의 암호화폐, 암호증표 시장을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존의 어떤 유인은행, 유인증권, 혹은 유인보험. 다죠, 그냥. 기존의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 어떤 인프라죠. 인프라를 일정 부분 대체. 여기서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목적이고, 전면적으로 대체. 일정 부분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ABC는, 기본적으로 ABC 자체는 ABC equal gap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gap은 Global Autonomous Banking. 그러니까 어떤 전 세계적인 autonomous라고 하면은 자율주행할 때 근데 autonomous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이 스스로 운영되는 그런 뱅킹, 은행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은행 보험 인프라 대체하는 것이죠. 그 방법이 뭐냐니까? 요것의 방법론이 ABC입니다. 그죠? 의 구체적 방법론. 의 구체적 방법론이 ABC. Aspect. 한번 더 적을까요? Aspect cryptocurrency. 제가 붙인 이름이지만 잘 붙인 것 같아요. 아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걸 이제 코딩을 진행을 해나가고, 요거는 이제 대학 과정이고, 또한 대학원 과정 수업이 들어갈 겁니다. 상당히 재밌는 코딩이고, 코딩 방법도 상당히 특이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니까, 코딩 같은 경우도
그래서 가능한 라이브러리를 쓰진 않습니다. 방법. 그래서 가능한 펑션 그 자체를 이용한 펑션 그 자체로 코딩.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어떤 코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투명성을 강화. 그 라이브러리를 불러서 쓰게 되면 그 라이브러리의 내용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소스 코드를 볼 수 있는 라이브러리도 많지만은 구체적으로 그 라이브러리의 특정 펑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하죠. 왜냐니까 이 ABC라고 하는 건 상당히 좀 민감한 주제예요. 민감한 주제이니까 가능한 코드가 투명해야 됩니다. 코드가 투명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을 로우 포맷, 그냥 펑션으로 코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투명하잖아요. 어떤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펑션 중에서도 콜백이라고 하는 스펙. 그렇죠? 콜백 스펙을 주로 쓰고, 콜백 스펙입니다. 스펙을 주로 이용합니다. 콜백하고 펑션은 조금 의미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콜백은 스펙은 어떤 펑션을 작성하는 한 가지 패턴입니다. 패턴이고 이 스펙을 주로 이용해서 코딩할 겁니다. 그래서 프리레퀴짓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과정은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거, 이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코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콜백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이클 JS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파이어스토어 DB죠. 몽고DB입니다. 몽고DB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HTTP 프로토콜과 XMPP도 우리가 좀 다룰 겁니다. XMPP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React.js 같은 것도 알아. 이건 US React.js 가지고는 UI를 구성할 겁니다. UI 부분이니까 UI 측면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정도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블록체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오픈넷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니까 우리 코딩 방법론에서 사용할게 오픈넷을 이용한단 말이죠. 오픈넷 ABC 오픈넷 기반에 오픈넷 기반 이 표준 앞에 그죠? 그죠? 예, 요 정도 대충 이 정도의 기초 지식을 갖추고 그리고 수업에 들어오시면 되고, 그리고 수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개월 정도 진행을 합니다. 3개월 정도면 대충 끝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건 좀 그냥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좌의 목표라고 해야 되나요? 실제는 실제로 동작하는 글로벌 초미니죠. 초미니 뱅크를 코딩하는 거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두 번째는 시범 서비스로서 한국과 그리고 한중일이죠. 한중일 플러스 아세안 9개국 간의 송금 서비스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서비스, 송금 업무. 인데 시범 서비스를 대략 아마 8월 정도에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상이에요. 예상. 그리고 3개월 단위로 시스템을 업데이트를 좀 해서, 그래서 3개월 단위 시스템 업그레이드 해서 처음에는 송금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어서 이제 결제 서비스, 거래의 결제죠. 그죠? 거래와 결제 기능을 하고, 그런 다음에 예금과 적금 기능을 하려면 온통 원하지 않던 증권 관련 투자죠. 그죠? 투자 관련 어떤 기능이 들어야 돼요. 투자 모듈이 있어야지 예금 이자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출 기능이죠. 신용과 대출 기능 추가하고, 신용과 대출 기능을 추가하고, 그리고 여기서 보험 기능도 추가해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어떤 기존의
은행과 기존의 증권사와 또 기존의 보험사를 합친 형태의 어떤 이게 갭이에요. 이게 갭. 글로벌 어토노머스 뱅크입니다. 이것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단계는 대략 완성까지는 지금부터 12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 완성까지 12개월 전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이 강좌의 학습 기간이 12개월이란 말이죠. 상당히 재미있는 수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이트 페이퍼 정도를 구성했습니다. 표준은행의 화이트 페이퍼에 대해서 또 하나씩 더 설명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에피소드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500개 정도인데 아마 더될 거예요. 5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에피소드가 될 겁니다. 재미있게 같이 코딩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냐니까 실제 요게 이제 코드가 완성된다고 한다면은 코드 완성 후에 코드 완성 후 완성 후죠. 완성 후에 실제로 런칭 실제 상업 은행의 어떤 런칭도 준비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자금 런칭을 하고 런칭을 해서 어떤 자금 조달이 되겠죠. 그러면은 자본 조달 과정이 있을 거고. 이렇게 조달된 자본으로 교육법인뿐만 아니라 오픈에시 캠퍼스와 교육도시 프로젝트의 재원을 마련. 또 이번 이 과정이었던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딩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대해서 여기에 글자가 좀 애매하네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코딩 참여. 코딩 참여가 결국 학습이죠. 그렇죠? 학습에 수강 이꼴 코딩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고 마는 게 아니라 같이 코딩도 같이 진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습에 다 들어가 있으니 그렇죠. 그리고 완성된 은행의 일정 지분을 할당받는 거죠. 학습자로서. 네,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그리고 외부 펀딩은 이전도 그랬습니다만 외부 펀딩이라 그러면은 보통 이런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하면은 돈을 대겠다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한 분도 10원도 단돈 10원 한 분도 외부에서 코딩을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개발을 진행하려면 자금이 좀 필요하잖아요. 돈이 왜냐니까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어울려서 해야 되니까 결국 돈이 좀 필요한데 그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조달하느냐니까 은행의 주, 그 완성될 은행의 주식에 대한 청약으로 외부 펀딩을 대체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 좀 드릴까요? 그런데 이 표준 화폐와 기준 화폐의 차이점을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길게 얘기하면 참오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 화폐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준 화폐는 이거는 국가가 직업을 보장하는 암호화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암호화폐이고 그러면은 국가가 직업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국적 화폐와 교환해서 발행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국적 화폐와 동등한 지위, 화폐와 동등 한 지위. 이게 기준 화폐예요. 사실상 우리는 기준 화폐를 이미 쓰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에 있는 그 숫자가 다 기준 화폐예요. 이번 수업을 여러분 따라오시려면은 코딩만 해서 될게 아니라 금융공학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금융공학. 그리고 회계와 세무도 좀 아셔야 돼요. 세무 회계.
그래서 상당히 프리레퀴짓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일 겁니다. 왜냐니까 알아야 될 게 많아요. 기초 지식이 많이 있어야지 요 수업이 코딩을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코딩 기술만 알아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왜냐니까 지금 당장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금융공학적으로 지식이 없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을 하면서 금융공학적으로도 공부를 좀 경제학이죠. 그러니까 경제학과 금융공학과 회계 세무에 대한 지식들도 같이 갖춰나가야 될 겁니다. 기준 앞에는 국가와 동등한 지위니까 은행 예금과 같습니다. 은행 예금이에요. 은행 예금은 예금인데 그냥 은행이 아니라 갭이라고 하는 우리가 만드는 글로벌 어토노머스 뱅크라고 하는 은행의 예금이 바로 기준 앞에입니다. 기준 앞에가 바로 일종의 암호화폐로서 거래될 수 있도록 구성한 거죠. 그러니까 기준 앞에는 다른 말로 하면은 기준 화폐는 이걸 종래의 은행 예금, 그럼 더하기 암호 화폐의 기술이죠. 블록체인 기술이죠. 블록체인 기술 더하기 오픈엣이라고 하는 또 다른 기술이죠. 블록체인 기술하고 오픈엣 기술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 여기다가 자율 AI죠. 그러니까 머신러닝 AI 기능이 들어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종래의 은행 예금과 블록체인 기술과 오픈AI와 AI 기능을 합치면 여기에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건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암호화폐이고 기준 화폐는 어디서나 사용 통용될 수가 있죠. 편의점이든 시장이든 뭐 기존의 어떤 화폐 원화라든가 엔화라든가 달러화와 등과 같이 사용하는데 기존의 원화와 어떤 다른 점은 뭐냐니까 기존 원화 KRW를 말하는 겁니다. KRW K코리아 원 KRW나 원화 등과 차이점은 자 원화 등은 국내에서만 사용이죠. 사용하는데 기준 화폐는 세계 전역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사용될 수 있는 보편 화폐로 설계돼요. 이게 기준 화폐입니다. 기준 화폐는 개념을 지금부터 조금씩 잡아 나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돼 나갑니다.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코딩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코딩하려고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성하려고 하는 시스템의 구조가 어떤지도 정확히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코딩에 들어야 돼요. 무턱대고 코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시간을 타임라이브를 좀 또 정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준 화폐이고 그리고 세계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화가 기준 화폐. 세계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엔화, 달러화죠. 그러니까 실시간 환전 기능이죠. 실시간 외환 기능, 외환 환전 기능이 내장된 일종의 전자화폐이면서 그래서 암호화폐에다가 사실 이게 다 추가된 게 몇 가지가 좀 더 있어요. 알파가 있는데 그거는 수업 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준화폐이고 표준화폐는 달라요. 표준화폐 얘는 가치가 무조건 유지가 되죠. 가치가 유지. 왜냐니까 은행 관련법, 은행의 여신 관련법이죠. 여신 관련법에 맞춰 코딩하는. 그러니까 맞춰 출시. 그러니까 가치가 유지되죠. 예금 보호법이잖아요. 여신 관련법과 예금 보호법에 맞추도록. 예, 부응한다는 거죠. 그게 기준 화폐입니다. 다음에 표준 화폐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그러면은 요 기준 화폐를 운용하는 기관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 화폐를 운용하는 어떤 기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지금 GAB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준 화폐는 이걸 우리 ABC라고 표현합니다. ABC 속에 사실은 기준 화폐와 요 표준 화폐가 다 들어가 있어요. 표준 화폐는 뭐냐는 건데
표준 앞에는 어떤 기준 앞을 운영하는 기관이 있고 그것이 우리 글로벌 어토노머스 뱅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얘는 은행 관련법에 따라서 슬립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인터넷 뱅크 슬립에 관한 법률에 부응하도록 그러면은 얘는 은행 인터넷 뱅크잖아요. 어쨌거나 걔는 법인이 될 거고 법인이면 주식을 발행할 거죠. 주식 발행할 거고 어쩌면 얘가 IPO까지 진행될 거 아니에요. 이니셜 파브릭 오프링까지 가겠죠. 요 IPO로 진행되어서 시중에 유통되는 개업의 주식 2,100만 주로 상장을 했습니다. 왜 2,100만 주로 했는지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죠?를 유통하게 될 거고 이 2,100만 주가 바로 표준화폐. 기준화폐를 운용하는 기관의 보통주 플러스 우선주 플러스 파생 표준화폐. 그래서 어쨌거나 기준화폐와 표준화폐는 얘는 정권 관련법에 대한 어떤 되겠죠? 정권 관련법의 부응해서 하도록 설계. 그래서 기준화폐와 표준화폐 둘 다 기존의 국가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거, 그렇죠? 기준화폐와 표준화폐를 합쳐서 이걸 합친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ABC라고 그런 겁니다. Asset Backed Cryptocurrency 두 개가 있는데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화폐는 가치의 안정성, 기준화폐는 가치의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설계했고, 그리고 표준화폐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어떤 주식과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 수익의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정권에 가깝지, 얘는 정권에 가깝고 얘는 말 그대로 그냥 화폐에 가깝습니다. 국적 화폐에 가깝다. 자, 이렇게 지금 대략적인 수업을 어떤 수업을 할 것인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미 강의 이번 강좌 소개만 들어보셔도 이건 만만한 주제가 아니라는 느낌이 타고 오시죠. 만만한 주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고 또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어떤 지식 수준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코딩도 아주 잘해야 되고 참여하려면은 여기 코딩 수강을 하려면은 요것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네. 그러면은 일단 수강입니다. 수강 자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혹은 프리레퀴짓이라고 해야 되나요? 프리레퀴짓 하면은 일단 코딩 기술도 탑 클래스의 코딩 가능해야 됩니다. 탑 클래스의 코딩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학, 금융공학, 회계 또한 세무에 대한 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법적 지식도 필요합니다. 어떤 법이냐니까 특히 금융 관련법이죠. 관련법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국에만 쓸 게 아니잖아요. 세계 전역에 어쨌거나 적용을 할 거잖아요. 목표상으로. 그러니까 국제관계에 대한 국제관계와 국제금융시장 금융에 관한 지식도 약간 필요하겠죠. 요걸 다 갖추고 수업에 참여하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수업을 듣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망하잖아요.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요 관련 지식들, 요 지식들을 제가 말씀을 쭉 드려나갈 테니까 제가 수업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만 따라 오시더라도 이 필요한 지식들을 다 가지게 될 겁니다. 참고로 저는 여기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탑 클래스 정도에 속하는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자, 상당히 재밌는 주제이니까 또 하나씩 에피소드 지금부터 오늘부터 해서 에피소드 하나씩 해서
약 1000개 정도 오피스도까지 진행되면은 요 시스템이 완성이 될 겁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